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서 엑셀 데이터 취합, 데이터 클리닝, 원하는 결과만 표시, 재무제표 분석과 같은 엑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엑셀을 잘 몰라도 챗GPT에서 이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실행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챗GPT에게 똑같은 구조를 가진 여러 시트들을 하나로 합쳐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엑셀 파일은 국세청 자료로 연도로 구분된 3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챗GPT로 드래그해 업로드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이 파일에 있는 모든 시트를 하나로 합쳐줘, 같은 항목은 묶어서 평균을 내주고 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테이블 펼치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요청한 대로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테이블 축소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것과 같은 엑셀 파일이 30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챗GPT에서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수가 10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일들을 zip파일로 묶은 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하나로 묶을 엑셀 파일들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zip파일로 압축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zip파일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챗GPT에서 새 채팅 버튼을 클릭하고 zip파일을 챗GPT로 드래그해 업로드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보여줘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해 라고만 하면 결과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다운로드와 데이터 분석을 모두 원한다면 메시지에 보여줘를 추가합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펼치기를 클릭합니다. 결과 파일을 확인해보니 역시 제대로 해냈네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보겠습니다. 흔히 전처리라고 하는 작업이죠. 표시되고 있는 자료는 엑셀 연습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가상 판매 데이터입니다. 현재 엑셀 파일 메뉴에 불필요한 제목 등의 정보가 있고 병합된 셀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챗GPT에게 클리닝, 즉 전처리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새 채팅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파일을 챗GPT로 드래그해 업로드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데이터를 클리닝해줘 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테이블 펼치기를 클릭합니다. 클리닝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더 클리닝할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맨 윗줄을 삭제해야겠네요. 1번 행을 선택하고 메시지 입력창에 선택한 행을 삭제해줘 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빈 셀들이 눈에 보이네요. 빈 셀에 0을 추가해줘 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데이터 클리닝은 엑셀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챗GPT에게 클리닝 작업만 시킨 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만 해도 업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결과만 쏙 빼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각 제품별 판매 수량 및 매출액을 알려줘 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요청한 대로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요청해 보겠습니다. 판매 금액 내림차순으로 정렬, 분류별 매출액을 알려줘, 판매일자별 매출액을 알려줘, 내림차순. 이렇게 자연어로 원하는 것을 요청만 하면 챗GPT가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표시되고 있는 자료는 성적과 관련된 흔히 볼 수 있는 연습용 엑셀 파일입니다. 새 채팅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파일을 ChatGPT로 드래그해 업로드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데이터를 클리닝해줘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테이블 펼치기를 클릭합니다. 클리닝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더 클리닝할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맨 오른쪽에 성적 총점을 표시해줘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제대로 되었네요. 메시지 입력창에 총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학점을 부여해줘. 상위 10%는 A+, 20%는 A0, 30%는 A-, 40%는 B+, 50%는 B0, 60%는 B-, 80%는 C, 나머지는 D, 만약 60점 미만이 있다면 F를 적용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요청한 대로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요청해 보겠습니다. 동점자가 있다면 상위 등급을 부여해 학과별 평균 점수를 알려줘.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 평균 내림차순 학년별로 학년 오름차순 남녀 평균 최고 성적자와 최저 성적자를 알려줘. 동점자가 있다면 모두 표시. 역시 ChatGPT가 요청한 것을 잘 수행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큰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카글.com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종류, 가격, 평점 등을 수록한 데이터 파일입니다. 새 채팅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파일을 ChatGPT로 드래그해 업로드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이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한글로 요약해줘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테이블 펼치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에 원하는 것을 입력합니다. 제조사별로 표시해줘. 표로 표시해줘. 가격 높은 순으로 표시해줘. 평점 높은 순으로 표시해줘. 가끔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 세 가지를 알려줘. 그런 다음 ChatGPT가 추천한 것 중에서 괜찮은 질문을 다시 ChatGPT에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유명 글로벌 기업의 재무제표가 있는 PDF 자료입니다. 데이터는 엑셀 파일이면 가장 좋지만 PDF나 PPT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새 채팅 버튼을 클릭하고 재무제표가 있는 파일을 ChatGPT로 드래그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이 파일을 한글로 요약해줘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요약해줘. 재무제표를 평가한다면 ChatGPT의 평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ChatGPT에서 엑셀 데이터를 취합하고 클리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채팅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채팅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예
새 채팅을 만들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데이터를 클리닝할 때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영문으로 작성한 후 다시 시도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계속된다면 파일명이나 시트명 또한 영문으로 작성하고 시도해봅니다. 넷째, 챗GPT가 유능하기는 하지만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꼭 확인하고 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챗GPT를 이용해 엑셀 업무를 수행하는 빈도가 늘다 보니 챗GPT가 엑셀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보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수치 데이터는 엄격한 보안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데이터의 처리를 챗GPT를 만든 OpenAI사의 서버에서 한다? 이건 데이터 유출 위험성에 상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결과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제가 챗GPT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작업의 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챗GPT가 산출한 결과를 믿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처럼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완전 대체는 힘들 것 같지만 적어도 엑셀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재무제표와 같이 확정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분들에게 챗GPT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